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러면 우리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유, 참 오늘 또 패션도 이렇게 제가 좀 오르라고 빨간색 입고 왔는데 아, 캐주얼하게 네, 안 오르더라고요. 금요일은 아마 이렇게 편하게 좀 입으신 모양이죠? 네, 금요일은 좀 캐주얼 데이로.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좀 힘듭니다. 왜요? 맨날 작업분만 있다가 사복이 없어서. 그 정장은 고를 필요가 없는데. 네. 아, 또 뭐 회사 내에 또 아름다운 로맨스를 또 꿈꾸시는 모양이죠? 정신을 입으세요. 되게 쉽습니다. 아, 그래요? 빨간 네. 거 파란 거요? 네, 그렇죠. 네. 오르면 빨간 거, 내리면 파란 거. 그렇게 입는 방법도 있다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 출근할 때 맞춰야 되는데 미국 시장에 맞춰야 되나요? 그렇게 깊게까지는 들어가지 네, 마시고요. 네. 네. 고민하는 강자님은 옷을 두 개 항상 비치해 놓고 이제 종가 보고 이제 입고 오신 거 별로 알고 있어요. 네. 자, 하여튼 우리 박재영 차장님 오늘 편하게 캐주얼하게 또 입고 오셨는데 박재영 차장님 나오실 때 빠진 날들이 좀 많았나요 혹시? 요새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약간 요새 네, 누군가에게라도 네. 책임을 좀 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이제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1% 넘게 둘 다 빠졌습니다. 네. 뭐 시간대별로도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일단 장 시작하자마자 뭐 아침 라이브 때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원전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작은 뭐 사실 한 10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출발했는데 출발하자마자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가 1.6%까지 하락을 했다가 네. 낙폭을 조금 줄였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1.2%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게 낙폭을 확대를 했다가 조금 줄여서 코스닥은 11포인트 하락해서 900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10시 조금 넘어서 하여튼 그때가 최저점이었죠? 네. 네. 뭐 코스닥은 오후에 좀 더 빠지긴 했었는데 아, 그래요? 중요한 건 이제 상대적인 거잖아요. 상대적인 거라서 지금 뭐 일본 증시라든지 네. 중국 홍콩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양호했다. 아, 그렇습니까? 이번 주 내내 우리 증시가 좀 더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뭐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했고 지금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마이너스 2%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또 낙폭을 많이 줄였거든요. 0.5%대. 네. 오늘 장중에 나온 뉴스로는 사실 아침에는 러시아군이 원전 이제 폭격을 이제 자포리자 원전 폭격해서 뭐 거기에 막 불이 났고 문제가 생겼고 방사능 유출이 있었다 이런 외신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후에는 원전 유출은 지금 없다. 뭐 이제 화재 진압됐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진짜 방사능 유출 뭐 이쪽으로 한번 갔으면 이것도 어마어마한 또 충격이 될 뻔했는데 그렇진 않다고 이제 판단들을 아마 하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원전이 네. 왜 오늘 이렇게 시장에 장 초반에 약간 공포를 줬냐면은 네. 2011년도에 이제 동일본 대지진 때 그 여파 때문이에요. 그때 사실은 근데 일본에서 이제 쓰나미가 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원전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때 엄청나게 많은 그 소위 말하는 그 찌라시들이 그 방사능이 그 바다를 건너서 한국으로 온다. 그 장 중에 막 주가 엄청 급락했거든요. 네네. 이제 그때 어떤 그 공포가 오늘 약간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때 저도 진짜 그때는 그 야후 메신저로 그때 이제 다 이렇게 그런 게 돌았거든요. 아. 모든 게 이제 증권 업계는 그때 야후 메신저가 그때는 하나로 했습니다. 거의. 근데 아, 이제 그때 그래요? 이제 뭐 방사능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망한다는 거죠. 이제 네네네. 그런 이제 그런 걱정이 좀 오늘 일부 있지 않았나. 네. 그래서 네. 지금 그 자포리자 원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체르노빌의 10배 뭐 네네네네. 위협을 준다. 대규모 큰 원전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장 크다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체 전력 생산의 25% 차지를 하고요. 네.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15개의 원자로 중에 6개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는 원전이라고 하거든요. 유럽 쪽은 또 우리 강원국 작가님이 전문입니다. 독일에서 또 오래 사셨기 때문에 자포리아 원전 좀 잘 알고 계시죠?
어제 보니까 사람들이 뭐 인자 방패를 서가지고 맞고 이런 것도 많이 했다고 하고 그리고 또 뭐 차르노빌 그것도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 거기 80년대 중반 86년인가 그게 터졌잖아요 그때. 맞습니다. 그때 이제 그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다 아기들이었는데 그거 다 기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막 호들 엄청 이제 두려움에 떨었고 그리고 이제 우유 같은 것도 이제 못 마시게 하고 왜 그 화학 우유 같은 거 먹게 하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화학 우유? 그러니까 이제 그 진짜 뭐 소에서 나오는 우유가 아니라 이제 뭐 섞어가지고 방부제 섞고 이런 우유 먹고 이제 그런 거를 꼬맹이들이 기억하더라고요 그때.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아, 그만큼 이제 피부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죠. 뭐 저도 뭐 그렇게 엄청 뭐 나이가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런 게 이제 엄청나게 큰 공포로 네. 작용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느끼는 건 네. 훨씬 더 큰 공포였다는 거죠. 그렇죠. 네, 독일에서 네. 오래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율이 9원 네. 60전 상승했거든요. 1214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와. 사실. 환율이 1,200원대가 넘어가면 약간의 이제 뭐 경제에도 충격이 있을 수 있고 네. 외국인이 오늘 5,800억 순매도 했거든요. 네. 뭐 코스피 코스닥 합치면 7,000억을 넘게 팔았으니까 여기에도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신흥국이고 뭐 신흥국 주식도 위험 자산이고 그러니까 환율 올라가면서 외국인의 이탈 이게 조금 문을 가속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시장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원전 관련돼서 하여튼 그런 이슈가 좀 공포가 시장에 좀 있었고요. 다행히 이제 후반에는 아마 그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가지 않을 거라는 예측들이 아마 시장에서 좀 돌았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뭐 시장의 움직임들 이런 게 좀 있었는지 혹시 좀 있었죠? 네, 러시아 문제가 터질 때마다 네.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싸우면 피해를 보는 업종 대표적인 게 반도체랑 자동차였거든요.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소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저도 여러 개 보고서를 봐도 네온이나 이런 게 사실 구하지 못할 만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심리적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업종이 좀 좋지 않았었고요. 자동차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수출을 가장 러시아에 가장 많이 하는 업종이 자동차거든요. 네. 전체 러시아 수출량의 한 45%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차지를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물량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고 현대가 이제 공장을 가동을 중단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 현대 입장에서는 반도체 부족 때문에 전쟁이 아니고 반도체 부족 때문에 중단을 한 거고 어떻게 보면 뭐 이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은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를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에 들어갈 반도체를 어떻게 잘 돌려서 국내나 해외에서 생산을 하면 생산 차질은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는데 네. 여기도 이제 심리적인 압박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가 오늘 좀 좋지 못했고요. 게임주들이 엄청 하락을 했어요. 게임주들은 왜 하락을 했을까요? 게임주들이? 네. 아, 게임주는 또 우리 탁프로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게임주 왜 하락했죠? 글쎄요. 게임주는 글쎄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최근에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거든요. 가상화폐가 많이 올랐어요. 네. 가상화폐가 오르면서 이번 주에 게임주들이 굉장히 강세였거든요. 지금 게임주들이 메타버스, NFT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이제 작년부터 주가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상화폐나 이런 쪽과 연동이 많이 돼 있었는데 최근에 2, 3일 동안 또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러시아가 비트코인 많이 이제 달러 거래가 안 되니까 비트코인을 많이 사서 그걸 대체한다 이런 뉴스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G7에서 개인과 기업들이 규제받지 않는 암호화폐로 자산을 전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가상화폐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가 떨어지면서 뭐 이제 게임주들 뭐 NFT나 이런 거 관련해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기업들이 오늘 좀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게임주가 좀 좋지 않았고 근데 가상화폐 쪽은 이 해석을 이제 다르게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분들은 이 상황이 지금 가상화폐를 더 많이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가상화폐 거래도 다 좀 힘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 근데 확실히 전체 시장으로 보자면 조금 부정적인 시각들이 좀 많은 모양이죠. 초반에 이제 가상화폐가 오를 때는 긍정적이었는데 네. 이것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 못하게 러시아나 이런 쪽 못하게 한다라고 하니까 다시 또 떨어지면서
시장에 좀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천연가스라든지 뭐 이런 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일단은 오늘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인 업종들도 있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비료, 그다음에 비철, 철강 쪽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유는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 비료주들이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 오를 때 상승을 했었잖아요. 이제 암모니아 질소 천연가스의 원료가 되는 암모니아 질소를 비료의 원료가 되는 암모니아 질소를 천연가스에서 이제 추출을 한다라고 하면서 천연가스 가격 오를 때 비료주들이 급등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빵바구니라고 하면서 곡물 생산이 굉장히 많은데 곡물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네. 다른 지역에서 비료 많이 써서 생산을 많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비료주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효성OMB라든지 조비, 남해화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가 알루미늄이나 니켈 같은 비철금속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알루미늄 재련 생산은 러시아가 5.6% 전 세계에서 점유율이. 그다음에 재련 니켈 정광 같은 경우에는 11% MS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급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뭐 비철금속 관련된 대창이라든지 PJ메탈, 사마알루미늄, 알루코 이런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요. 또 하나 뭐 이건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러시아가 철강 수출이 중국에 이어서 세계 2위라고 합니다. 철강 생산량은 세계 5위인데 조강 생산 능력은 네. 세계 5위인데 수출은 중국에 이어서 2위고 우크라이나는 수출이 9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 자체는 뭐 세계 5위지만 아마 국내 소비되는 것보다는 아마 전 세계로 수출하는 게 훨씬 많은 모양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자원은 풍부하고 네. 생산 기반은 많지 않으니까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강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서 보니까 최근 벌써 조금 반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철강주가 좀 많이 올랐고요. 지금 아르셀로미탈 같은 전 세계에서 철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이 일단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유럽의 공급 가격을. 네. 이유가 예, 우크라이나에 생산 제철소가 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에 항만들이 다 봉쇄가 됐잖아요. 네. 항만이 봉쇄되니까 어차피 만들어도 수출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게 운영을 하고 이제 생산을 못하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을 올린다라고 해서 지금 유럽의 철강 가격이 통당 180유로 지금 상승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상승 움직임들이 뭐 아시아나 다른 쪽으로도 좀 퍼질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철강 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철강 쪽에 말씀을 드리면은 그 철강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늘 포트폴리오에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정말 밸류에이션이 말도 안 되게 싼 기업들이 진짜 많거든요. 철강 네. 쪽에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성장성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보통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밸류에이션 엄청 낮은 기업들은 다운사이트가 그만큼 좀 적어요. 네. 더 내려갈 데가 별로 없다는 거죠. PBR가 0.2, 0.3인데 네. 그러니까 0.1, 0.05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그럼 이제 갖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근데 뜬금없이 뭐 이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철강에 이렇게 호재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이제 다운사이드보다는 업사이드가 늘 좀 더 높아요. 밸류에이션이 낮은 그런 기업들은. 예. 아, 철강 쪽이 네. 그런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예전에, 늘 많았어요. 네. 예전에 이제 2018년도 이때 중국의 고급 과잉 때문에 포스코가 PBR 0.4배에 대해서 기관들이 엄청 많이 샀어요. 싸다고 네. 0.25배까지 빠졌습니다. PBR 네, 그런 케이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강 작가님의 케이스가 확률적으로는 높긴 한데 아웃라이어 상황이 있고 그럴 때는 이제 0.4배에서 0.25배는 거의 한 40% 폭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사이클을 제가 이제 운영하면서 이제 목격을 하니까 사실은 이제 딥밸류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고 가기에는 기관들은 좀 그런 고민이 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롱 매니저들 있잖아요. BM을 추종하는 네. 그런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도 단순히 0.5배 PBR 딥밸류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담고 가지는 않습니다. 네네. 비우고 가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런 건 아니나 아마 강 작가님 말씀 확률적으로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네. 더 내려가는 경우는 이제 흔치는 않다. 저는 마지노선이 지금 0.32 언저리인 거 좀 같아요, 보면. 아, 그래요. 네. 특히 이제 좀 대기업이고 좀 어느 정도 멀쩡한 기업들이면은 그때 적자 났을 거예요, 부스코가.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0.3 엔드 흑자. 그런 기업들 꽤 많아요, 보면. 아, 0.3이면서 네. 이제 흑자가 나는 기업들. 네, 네, 네. 그런 기업들은 PER은 그래도 좀 괜찮나요, 그러면? 그 중에서 PER가 괜찮은 기업들도 있어요. 뭐 낮은 한자릿수 이런 식으로. PBR은 네. 낮으나 PER은 그래도 좀 괜찮은. 아, 그러니까 그 둘 다 낮으면 좋은 거죠. 네. 하여튼 그런 회사들을 가면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좀 하방으로는 더 가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게 100%는 절대 아니에요. 그게 이런 식으로 포스코 같은 애도 40% 허락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 늘 확률을 베팅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100%라는 거 어차피 없으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철강 얘기까지 좀 해봤고요. 그리고 오늘 해운주도 강세가 나왔죠. 제가 오늘 이거 이유를 하루 종일 찾았어요. 네. 뉴스에도 안 나오고 오늘 HMM이 장중에 20% 상승했거든요. 이유를 정말 못 찾으실 때는 이 두 분이 또 계십니다. 네. 네. 오늘 좀 심플해요. 이유는 그 다행이다 모르는데 운임 자체가 네. 이제 작년에 해운주들이 막판에 좀 많이 밀렸던 거는 피크아웃 논리가 있었고 첫 번째가 네. 두 번째는 해운주들이 가격을 생각보다 많이 안 올렸습니다. 충분히 이익이 나기 때문에 화주들의 어떤 입장을 봐준 거죠. 근데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요. 화주들이 해운 어떻게 보면 해운사들한테 오히려 부탁을 해야 돼요. 자기 물건 좀 실어 날아달라고. 그러니까 가격 인상이 용인이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네네네. 그 모멘텀이 오늘 발생한 거예요. 아. 근데 그게 굉장히 왜 길어지겠구나. 근데 왜 갑자기 오늘 발생했느냐. 저희는 사실 이제 오늘 네. 방송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오늘 발생한 이유를 이제 한번 찾아봐도 이제 오늘 나온 뉴스들 이게 뉴스 보도에 나온 것들을 보면 러시아의 이제 물동량 네. 이거를 이제 러시아의 이제 해운 그걸 안 하겠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거든요. 러시아의 물량 러시아 선을 이제 운행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왜 오를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펜오션 같은 주가는 계속 좋았어요. 시장 대비 네. 좋았는데 오늘 시장의 움직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플레이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진다. 이 공급망의 어떤 문제가 길어진다고 모든 포트폴리오 조정한 겁니다. 테크 다 때리고요. 그다음에 산 것들이 이제 산업재, 뭐 철강 뭐 커뮤니티 올라가는 플레이, 그다음에 어떤 운송 이쪽으로 완전 이제 확 쏠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운주가 딥밸류니까 더 많이 튄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그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네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쓸어 담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HMM은 안 들고 있습니다. 거의 다 기관. 아, 그래서 네. 그래 뭐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이제 해운주가 올라갈 때는 가장 먼저 운임을 보지 않습니까? 네, 네. 운임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여러분들도 이제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한국 관세 물류 협회에 들어가 보시면 BDI랑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랑 이런 것들을 다 공시를 해 놓거든요. 그런데 최근 봤을 때는 BDI 같은 경우에는 2월 말이 고점이었어요. BDI가 이제 2144가 고점이었는데 지금 3월 초에는 이미 전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한창 때이거든요. 네. BDI가 2104였습니다. 오히려 소폭 하락했고 컨테이너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이거를 봤을 때 이건 이제 일주일마다 업데이트 되거든요. 네. 25일자 그냥 가장 최근 자료고 이제 오늘 업데이트 될 거예요. 뭐 이게 만약에 급등했으면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급등했으면 네. 이유가 될 수 있는데 25일날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4,118입니다. 네. 그런데 1월 고점이 5,109거든요. 오히려 1월부터 전쟁이 벌어지는 시점에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운임이 오른 것도 아닌데 왜 올랐을까? 이 그래서 정도 운임이어도 네. 지금 HMM 기준으로 조단이 이제 이익이 나버리니까 펜오션도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피크아웃이라는 거는 찍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내려오는 속도가 완만하다. 그 약간 이제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형성돼 버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밸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를 보니까 펜오션도 지금 10배가 안 되고 HMM은 정말 너무 낮잖아요. PER 기준으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도 과도한 쏠림이 있었고 HMM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거의 안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환사채 물량도 있고 네, 해서 네, 네. 되게 좀 지저분한 것들이 있어요.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갖고 있으니까 오늘 매물 자체가 없었던 거죠. 네, 이런 효과가 좀 크게 좀 워킹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거기다가 이제 조금 네, 정프로가 좀 덧붙여 드리자면 네. 결국 이제 오늘은 수급이었다. 왜 그럼 왜 수급이 여기에 쏠렸는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많이 좀 들어왔는데 그동안은 이제 우리 시장이 막 나올 동안 이제 쭉 오르는 동안에
쭉 본 거죠. 한국 시장? 뭐 미국 시장보다도 오히려 다른 아시아 시장보다도 오히려 안정적으로 잘 간다. 이렇다면 이런 괜찮은 시장에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게 뭐냐를 찾아본 겁니다. 그때 바로 운임도 나름대로 잘 나오고 기업 실적도 괜찮은데 여전히 가격이 괜찮은 그런 해운주 쪽에 급 쏠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좀 오늘 장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건 내용이 안 좋았던 이유는 이런 거거든요. 이런 공급망의 이슈가 오래 간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플레이한 어떤 그 주도하는 어떤 그런 분들은 이게 되게 오래 갈 것 같다. 그래서 운송을 사고 네, 테크는 팔고 네. 네, 지금 오늘은 장은 좀 그런 흐름이 나와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걱정이 많은 거죠. 오늘 장의 내용을 보면 1%밖에 안 빠졌지만 네. 그 안에서 사실 오늘 굉장히 손실이 컸던 어떤 그 펀드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최근에 다 테크로 좀 많이 갔거든요. 근데 오늘 테크가 완전히 아작이 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해운주 관련해서 오늘 굉장히 강했던 섹터였고요. 미디어 업종도 역시 오늘 괜찮았죠? 네, 뭐 오늘 뭐 다 같이 죽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업종별로 좀 이제 호재가 있었던 업종들은 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미디어 업종이 아침부터 좋은 소식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신규 콘텐츠를 앞으로 20개 더 계획하고 있다. 오리지널 12개를 포함해서 20개 정도 더 계획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신규 콘텐츠 제작을 3개를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은 사운드 트랙 샵 1 그리고 빅마우스라는 그 드라마 네. 사운드 트랙 샵 1은 4부작이고요. 빅마우스는 16부작입니다. 둘 다 이제 오리지널은 아니고 빅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TV랑 동시 방영을 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넷플릭스도 그렇고 디즈니 플러스도 그렇고 우리나라 콘텐츠에 굉장히 목말라 있다라는 증거가 아닌가 하고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 우리나라 이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보셨습니까? 아, 그 누나 있죠. 아, 주변에 있으세요? 아, 그런 누나를 다들 주변에 있잖아요. 정프로님한테 누나면 50대 중반. 아니 꼭 나이가 많아야 네. 누나입니까? 이모. 밥 사주면 누나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22살짜리 누나도 많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손예진 씨가 나오는. 아 손예진 씨 나오는 게 이거예요? 네. 아 그 JTBC에서 방영을 했었거든요. 네. 이게 중국의 3대 OTT 중에 하나인 아이치에서 어제부터였네요. 3월 3일부터 저녁에 공식 방영된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이게 한한령이 있었던 본격적으로 있었던 2017년 이후에 네. 처음으로 드라마가 이제 방영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 전에 사임당 빛의 일기라고 그분 있죠. 이영애 씨. 이영애 씨입니다. 네, 이영애 씨 나오는 드라마가 있긴 했었는데 네. 사실 이거는 한한령이 있기 전에 사드 이슈가 있기 전에 허가를 받았었던 거고 허가를 받았었던 걸 좀 뒤늦게 상영을 한 거고 네. 실제로 사드 이후에 가장 이제 최초로 심의를 받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뭐 저는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진 않는데 이걸로 뭐 한한령이 끝났다 이렇게 보진 않는데 네. 어찌 됐든 간에 뭐 이거 제작한 이제 제이콘텐트리 이게 제이콘텐트리 손자회사에서 제작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이 오늘 주가가 좋았고요. 뭐 작년 재작년부터 넷플릭스가 들어올 때부터 그런 얘기 계속했었어요. 그 OTT 업체들이 우리나라 드라마를 많이 이제 사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시기가 좀 돌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오늘 좀 컸었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제 생각에는 네. 이제 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게 뭐냐면 요 드라마 자체는 큰 금액에 팔리진 않았을 겁니다. 이미 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드라마가 10위 안에 들었거든요. 오늘 중국에서 네, 나오자마자 이 여기 아이치에서 근데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해적판으로 이미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여전히 디맨드가 많다는 거죠. 안 본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한국 드라마들이 펜딩돼 있습니다. 중국에 지금 못 팔리고. 근데 이 드라마들이 팔리기 시작하면 제작사들의 어닝이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 가능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아, 밤누나가 그렇게 잘 됐어요, 지금? 네, 10위 안에 지금 10위 안에 네, 오늘 나왔습니다. 네. 장중에. 네. 그래가지고 오늘 제 콘텐츠리가 네. 조금 계속 견조하게 주가가 움직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나갔는데 시청률이 안 나왔어. 그러면
안 사겠죠. 중국의 어떤 이 OTT 회사들이 해적판으로 다 봤으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네. 자, 그렇게 미디어 업종도 오늘 좀 좋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뭐 특징적인 업종 혹시 눈길 가는 데가 좀 있었습니까? 아니, 요 정도 하면 될까요? 일단 업종은 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 금요일이지 않겠습니까? 금요일입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중요한 일정들, 네. 다음 주에 이제 뭐 대선이 있긴 하지만 금융 시장에서는 중요한 일정들이 다음 주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옵션 만기여서 지금 뭐 MSCI에서는 이제 러시아 지수가 빠지면서 우리나라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뉴스도 있고. 아, 다음 주 10일이죠. 10일 날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3.7%가 나와서 5개월 연속 3%대 네. 기록을 했고요. 미국은 1월 달에 굉장히 높아서 7.5%였는데 이거보다 더 높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9%가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막 유가라든지 이런 거 감안하면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밤에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고용보고서도 사실 다다음 주에 있을 FOMC를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최근에 어저께 발표됐었나요? ADP 민간 고용이 엄청 좋게 나왔어요. 네네네. 물론 이제 둘이 최근에 막 그렇게 상관관계가 아주 높진 않았었는데 그래도 민간 고용도 좋고 실업급여 수당 실업급여 청구 건수도 지금 높지 않게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고용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물가가 굉장히 높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다음 주에 FOMC를 조금 두려워할 가능성이 네. 시장에서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제 그제 파월 의장 연설이 있었잖아요. 의회. 이게 하루마다 시장에서 그 해석이 달라지고 있어요. 첫날은 25BP만 올릴 거야라고 하면서 안도하고 주가가 올라갔다가 네. 어제는 25BP 올리는데 계속 올린대라고 하면서 어제 또 미국 증시가 빠졌다가 최근에 이제 그런 뉴스를 보고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5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니까 작년 고점을 넘었더라고요. 3%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다음 주에 지표들 보고 약간 FOMC에 대한 공포감이 조금 커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뭐 해볼 수 있어서요. 다음 주 고용 오늘 밤에 있는 고용 지표랑 네. 다음 주에 있을 FOMC 그 CPI 이걸 좀 주목을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음 주 이제 대선 있지 않습니까? 네. 대선 같은 거는 보통 뭐 경험적으로 보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준다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아니면 뭐 그런 별로 저 뭐 출렁거리고 이런 게 별로 없습니까? 일단 대선 관련 주들은 과거에는 작살이 났는데 대선 딱 끝나고 나서 모멘텀이 빠지니까. 근데 이번에는 대선 관련 주가 오른 것도 별로 없었고 정책 관련해서 주가가 뭐 크게 올랐다거나 그런 모습도 잘 좀 없었고 네. 최근에 건설주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선 이후에 정책적인 수혜를 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두 후보가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환경 정책이에요. 네네. 친환경 정책인데 최근에 친환경 주들이 조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조금 네. 올라왔는데 대선 결과에 따라서 여기도 좀 이제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몇몇 분들께서 강황국 작가 혹시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거냐 이런 분들 계신데 그게 아니고. 올르면 아니 이게 뭡니까? 자, 장이 떨어지면은 네, 파란색, 정이 올라가면은 빨간색. 아주 심플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횡보장이면은 제가 회색 셔츠도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입을 날이 없었습니다. 예. 네, 장이 이렇게 변동성 심해요. 네,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무슨 당이죠, 참? 파란색이? 무슨 당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강무 작가님은 네 그런 당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파란색, 빨간 당도 있나요? 빨간색 있어요. 아, 오케이. 네. 두 개 다 있군요. 네네. 네, 두 개 다 있습니다. 네. 아, 이게 또 본의 아니게 이게 빨간색, 파란색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대조하는 것 같네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옷 참 집에 많습니다만 요즘 옷을 잘 못 입겠어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늘 그래서 뭐 베이지 그냥 뭐 회색 뭐 이런 것만 입고 다닙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그 MSCI 지수 관련된 뭐 멘트를 하나 주신다고요. 네. 뭐 MSCI 러시아 지수가 제외되면서 네. 우리나라에 이게 애널리스트마다 좀 달라요. 이게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자금이 8조라는 애널리스트도 있었고 4조라는 애널리스트도 있고
최근에 S사에서는 1조 정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뭐 사실 예측 범위가 좀 넓어서 크게 의미는 없는데 1조 정도 이제 9일 기준으로 그 리밸런싱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대형주 수급이 지금 외국인 수급이 안 좋은 상황인데 외국인 수급이 조금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신한의 보고서를 보니까 뭐 이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삼성전자의 MSCI 자금이 들어오는 거랑 아니면 거래량이 좀 작은 대형 그러니까 거래량이 삼성전자처럼 많은 종목은 그게 좀 들어와도 영향이 좀 덜하고 네. 거래량이 조금 적은 유동성이 오늘 좀 적은 이런 종목들은 영향을 좀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대형주의 편 이제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대형주들 이런 종목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런 오늘 보고서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정기 변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이제 코스피 200, 그다음에 BBIG 이런 거 정기 변경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다음 주죠, 그게. 네, 다음 주입니다. 옵션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편입이 되고 최근에 삼성전자랑 LG 에너지 솔루션 그 연금, 연기금의 수급을 보면 완전히 엇갈려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패시브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약간의 기간의 대형주 매도도 조금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것들도 한번 다음 주에 잘 눈여겨 보실 만한 상황이고요. 원래 패널이 나올 때 이렇게 이야기 없으신가요? 누가요? 이렇게 리액션을 좀 해주셔야. 아 저희가. 아 왜냐면 리액션 제가 짱이. 오, 아 그래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아 왜냐면 이제 우리 저 진행 겸 우리 네. 또 같이 이제 패널 겸 이렇게 이제 해주시는 우리 네. 두 분께서 혹시 또 본인들의 말씀이 우리 또 오시는 아. 게스트 분께. 누가 될까 조심조심 하시는 거죠? 네네. 네. 오늘은 제가 말을 정말 많이 듣기만 했는데요. 아, 그래 좀 해주시면. 네. 해주시. 준비한 게 네. 많으셔가지고. 네. 네. 뭐 가뜩이나 지금 말 많이 하지 말라고 많이 그러셨는데요. 네. 아니 저는 또 제가 삐졌어. 빡친 거죠. 오랜만에 왔다고 이렇게 안 반겨주시나? 아, 그러죠. 아닙니다. 네. 좋았습니다, 네요. 전혀 네. 그럴 일이 없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박지영 사장님 사실 저희 저녁 방송을 정말 오랫동안 지켜주셨는데 네. 다음 주부터 또 새로운 시도를 저희 3프로 TV와 함께 또 해주신다고요? 네, 3프로 TV가 지금 새로운 이제 시간대 새로운 방송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3시 네. 30분부터 네. 4시 30분까지 클로징 벨 라이브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하는 마감 방송. 아 그렇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하는 거 3시 30분에 딱 마감하자마자. 예를 들면 뭐 3월 7일이면 무조건 3월 7일 첫 방송이죠 전 세계 네네네, 첫 마감 세계. 방송 3시 반에 이제 시작을 하니까요. 네, 3시 반에. 네 이제 아마 장 마감하는 그 시간에 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걸 이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아마 업무 중이시거나 이런 분들은 뭐 보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고 그런 분들 화장실 가서 보세요. 화장실 가서 네, 네,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정말 그 시간에도 괜찮으신 분들께서는 3프로 TV에서 또 라이브로 이렇게 그렇죠. 박정희 네. 사장님이 함께 진행하시는 그것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3시 반에 하는 거예요? 네, 매일 합니다. 매일이요? 네, 매일 합니다. 컨셉이 뭐 있나요? 어떻게 하세요? 마감 방송이죠. 저희가 패널 두 분을 모셔서 그날의 시황을 듣고 서로 싸움을 붙입니다. 네네네네. 쇼 형식으로 네. 재밌게. 아, 얘는 올라가지 내일부터 내려갈 것입니다. 계속 갈 겁니다. 이런 거요? 뭐 그런 것도 할 예정이고요. 네. 이제 허준 씨와 이제 박정호 교수님이 그렇습니다. 같이 이제 진행을 해주시거든요. 네. 재미는 저희가 재미와 내용 같이 보장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그 라이브는 여기서 하고 업로드는 아마 또 한국투자증권에서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여튼 뭐 다음 주 월요일 3시 반에 저도 한번 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탁프로님은 빡프로로 지금 이제 교체됐습니다. 빡프로 빡쳐서 빡프로라고 채팅창에 좋네요. 마음에 듭니다. 네, 아, 사이다 발언 아주 시원하시다고 네, 반응이 좋습니다. 네. 자 우리 박재영 차장님 다음 주 월요일에 그러면 일찍 장 마감하자마자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씨 그리고 우리 박정호 교수님과 함께하는 그 방송도 같이 재밌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